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그리고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한테 답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한번 공유해서 궁금하신 분들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의 몇 가지를 추려서 답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리프트업을 하고 나서 다양한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소비자로서 느낀 바 그리고 제가 판단한 내용으로 답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 뽑아봤고요. 다이나믹 에디션 영상에서의 댓글입니다. 가성비 옵션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아무래도 차량을 구매하기 전이다 보니까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는 오너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차량을 구매하기 전으로 되돌아와서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구매할 기회가 있다면 다이나믹 에디션의 스마트 드라이빙 팩 2 70만원짜리 하고 통풍 시트 40만원짜리 그리고 보증 연장 하나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애프터마켓에서 할 것 같습니다. 3142만원에 110만원 옵션 넣고 보증 연장 70만원 선택해서 3320만원짜리 구매할 것 같습니다. 통풍 시트는 워낙 소음도 많고 성능도 별로라서 이거는 뭐 호불호가 갈리지만 제 생각에는 통풍 시트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영업사원 능력 발휘해서, 그리고 사업자니까 사업자의 부가세 10% 감면받고 해서 환급받아서 3000만원 언더로 사면 정말 최저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도 있었습니다. 공동명의 관련 영상을 보시고 아마도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내용은 만 28세에 보험 견적 130만원, 부모님 견적은 125만원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최근에 사고로 인한 할증이라고 하고, 본인 명의를 들으면 좋을지 아니면 부모님 명의를 들으면 좋을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보험 뭐 최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라면 본인 명의를 들겠습니다. 만 28세에 130만원이라면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험을 본인 앞으로 드는 게 낫죠. 왜냐하면 무사고를 유지할 경우에 보험 경력은 누적돼서 30세 이상, 그리고 나아가서 30대 중반이 되면 사고가 없다는 전제하에 보험률은 상당히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차피 부모님도 할증 중이잖아요. 그래서 3년 후에 소멸된다고 보고, 어차피 부모님 할증도 3년이면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30대 중반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그 이후에는 공동명의 1%로 부모님 명의 보험 가입 찬스까지 쓸 수 있으니까 부모님 찬스 카드는 아껴 쓰는 게 낫죠. 다시 자동차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3000cc 디젤은 왜 안 넣느냐, 이걸 뭐 저한테 왜 안 넣느냐고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 답답함에 말씀하셨겠죠. 저도 그러니까요. 왜 3000cc를 안 넣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세금은 그대로인데 왜 3000cc급 배기량을 올려서 더 출력 좋은, 더 성능 좋은 차를 만들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콜로라도처럼 가솔린 3.3이라면 당연히 반대하겠죠. 근데 이거는 아마도 유로5, 유로6 대응 문제일 겁니다.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현재는 엔진이 작아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있고, 비단 출력 문제뿐만이 아니라 엔진의 크기와 무게를 줄여서 얻을 수 있는 공차 중량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효율성이 증대되겠죠. 배기가스라든지 그런 환경 규제에 해당하는 그 물질들을 걸러주는 그런 장치들도 또 부착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차량의 공차 중량, 즉 무게 증가에 영향을 줘서 연비 하락이라든지 굼뜸 이런 것들도 분명히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냥 길게 보고 2.2 디젤 엔진에서 터보, 지금은 요소수를 추가하는 이 정도 선에서 적당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올드한 기술의 바디온프레임 차량에 대해서 차라리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전기차 시장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나 전기차 때문에 전기차 시장 막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저는 전기차에 아직은 불안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대세가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힘써야 하는 차량의 스타일, 그리고 힘 좋은 전기차의 조합,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프트업 가격에 대한 문의도 있었습니다. 영상 속의 리프트업 구성으로 85만원 현금가에 했습니다. 어차피 업무용 차량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그냥 현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개별 부품 가격, 그리고 제 견해에 따른 공임, 그 두 가지를 합치면 적당하다는 결론입니다. 근데 뭐 공임은 업체마다 또 다르겠죠. 이어서 또 리프트업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체 왜 프로콤프와 빅풋의 조합이냐, 대체 별로 좋은 조합이 아닌데 왜 그러냐는 댓글이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뭐 저도 궁금해요. 저도 의문입니다. 왜 프로콤프와 빅풋의 조합인가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냥 샵에서 추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브랜드를 알지도 못하고 조합을 다양하게 테스트할 그런 금전적 여력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영업력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업체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다른 브랜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좀 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고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다른 차 타면서 먼로라는 브랜드를 취급하는 사장님 계셨는데 그분은 또 먼로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알 수 없어요. 또 샤프트 떨림에 대한 문의도 꽤 많았어요. 제 느낌상 샤프트 떨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이렇게 운행을 했었고요. 운행을 하다 보니까 서행에서 출발할 때 아예 이쪽 그 하체의 떨림에 대한 신경을 딱 집중하고 천천히 밟으면 두두두둑 붕 하고 나가요. 다행히도 자동차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유니버셜 조인트의 꺾인 각도는 18도가 한계라고 합니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지난번에 자료 영상처럼 끊김 발생, 그리고 고회전 시에 진동등이 수반되니까 불편함이 생긴다고 해요.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비가 얼마나 떨어지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된 질문이죠. 제가 신차로 받았던 영상을 보시면 어떡하지 너? 어? 야, 평택에서 가까이 와, 따라와. 아, 따라와, 이제 차가 왔어. 장거리 정속주행 시 14에서 15km, 그리고 장거리 고속주행 시 또는 시내주행 시 11km라고 말씀드렸던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추가 연비 영상을 찍진 않았지만 제가 느꼈을 때 4만 km 이후에 시내 100% 평균 연비는 평균 12km가 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리프트업 하기 직전 100% 시내 연비가 평균 9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리프트업 이후에 동일하게 시내 평균 9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리프트업 문제가 아니라 차량이 노후되면서 연비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되는 정도라서 리프트업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외관에 특별하게 연비 하락에 영향을 줄 무언가를 장착하거나 부착하지 않았고, 달라졌다면 타이어가 마모된 거, 타이어가 신차에 비해서 상당히 마모된 상태, 그게 조금 달라졌고, 만약에 타이어를 교체하게 되면 순정 타이어가 아닌 한 사이즈가 큰 타이어로 바꾸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마 연비는 1 정도 또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냥 결론은 휠 타이어 아직 바꾸지 않았으니까 노후돼서 연비가 하락됐고 리프트업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약간 악플 읽기 악플 같은 건데, 화물차에 웬 승차감을 찾냐, 벤츠 타라 막 이러고 비웃고 비꼬는 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당연하겠지만 이런 댓글에는 좀 코웃음이 납니다.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뭐 벤츠의 승차감이나 BMW의 민첩한 운동 성능을 바래서 국내에서도 앞다퉈서 꼴찌를 지키는 쌍용 자동차에 뭔가를 대단하게 바라고 있진 않잖아요. 그 댓글 쓰신 분들이 수입차 운운하니까 수입차에 비유하자면 오프로드 계열 차량이나 아니면 벤츠의 G시리즈, 가격에 맞는 승차감, 정숙성, 주행 성능, 안정성 이런 거 뭐 가격 대비 만족스럽습니까? 솔직히 하차감 때문에 브랜드 보고 타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라이프 스타일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뭐 쌍용이나 렉슨 스포츠의 대변인도 아니고 그냥
렉스턴 스포츠 차주로서 한마디 하자면 국산 픽업트럭을 구매해서 벤츠를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애초부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모든 환경에 어느 정도 중간을 해주는 국산 픽업 차량을 차주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취미에 맞게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누르셔서 앞으로 더욱 재미있는 즐거운 이야기와 콘텐츠를 저와 함께 하면서 여행 같은 인생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